아프리카 TV의 떠오르는 샛별 먹방 BJ 유디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녹화하자마자 우리 빅터 크롬님께서 한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맞지. 네,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진짜장. 요새 이게 왜 이렇게 모든 먹방 BJ분들이 이거를 거의 다 드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 73B님께서 또 팬가입 하나 감사드리고요. 지읒키읒 이응비음님께서도 한결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너, 예, 네, 감사합니다. 어우, 팬가입이 막 연속으로. 자, 그리고 교촌에서, 스틱이라고 다리만 오는 게 있어요. 반반. 이게 아마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약간 간장 맛 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게 좀 매운 레드 콤보입니다. 아, 레드 치킨. 그리고 외지 감자 하나 추가해서 시켰고요. 자, 바로 먹겠습니다. 진짜장, 님 무엇이냐? 너 뭔데 이렇게요? 모든 BJ분들이 진짜장, 어? 짜왕과 진짜장을 비교를 많이 하시던데. 한번 먹어볼게요. 하트. 예, 10개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면은 거의 짜왕이랑 비슷한데. 그쵸? 아, 우리 막내 누나가 오랜만에 와서 100점을. 막내 누나, 고마워. 잘 먹을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막내 누나. 나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하트. 10개 또 감사합니다. 아, 닉네임 읽어드린 거예요. 이거 제 리액션 아니고요. 오. 드셔본 분 있어요, 이거? 춘장 맛이라 그러나, 이걸? 우와, 엄청 세네? 아, 야. 별로라는 말이 아니라, 춘장 맛이 엄청 세네요, 춘장 맛. 춘장? 맞나, 춘장 맛? 달아요. 근데 양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채팅창 혹시 좀 못 읽어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판 자체가 엄청 넓어서, 예. 최대한 그래도 공간 없이 펴다 보니까, 어, 근데 진짜 짜왕이랑 뭐가 더 맛있냐고 물어봤을 때 선뜻 말을 못하겠어. 아, 맛있는데 이것도? 아, 진짜. 짜파게티가 최고냐고. 4개 끓였습니다, 4개. 이제 써놨는데? 우리 꾸르꾸르끼우님께서 10개 또 감사합니다. 꾸르꾸르나. 맞지. 아, 근데 솔직히, 진짜장 맛있는데? 이거만 먹고 치킨 먹을게요. 좀 먹다 보면 느끼해요. 우리 성경님께서 또 한결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너 맞지 하트 고마워요. 짠. 자, 이게 교촌 반반인데, 우리 막내 누나 18개 또 고마워요. 되게 심심해 보이죠? 근데 이게 그 오리지널. 뭔지 알죠, 오리지널?
간장 맛이 좀 섞여 있겠죠? 당구 선수 김준태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짜왕을, 치킨을 짜왕에 싸서 먹어달라고? 일부러 매운 거 하나 여기 섞은 거거든요. 우리 연희다님께서 100점으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연희다 너 잘 먹을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맞지 맞지? 고마워요. 아 저는 진짜 별로 안 다는데? 그리고 여러분 어제의 저랑 오늘의 저랑 다른 점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저? 네 진짜 달라진 거 말씀해주시면 진짜 내가 인정. 네. 우와. 나 오늘 심심해가지고 일로 했거든요, 가르마를. 제가, 예, 네, 와. 인정. 바로 알았어. 역시, 와. 김파 입었다고? 누나, 오랜만이야. 맞지, 맞지? 여러분. 장갑 안 끼고, 그냥 손으로 맛있게 뜯어 먹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레드 먹어보겠습니다. 매운 거 다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 정도면은 분명 올 텐데. 이거 맵다고 하면 고추 떼야 된다고? 아, 큰일 났네. 말이 없어졌다.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네, 애기입니다, 애기. 갑자기 땀이, 와. 죄송해요. 땀이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나요. 미안해요. 다리요? 네 조각씩 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세 개씩 남은 것 같은데요. 아 베스트 BJ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베스트 BJ는 하늘이 내려줘야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기다려야죠.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짜왕이랑 진짜장 중에 아 진짜 뭔지 뭐가 더 맛있다고 말을 못하겠어. 저 짜왕 되게 맛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느낌이 좀 비슷해. 짜왕이랑 느낌이 좀 비슷해. 겹쳐. 겹치는데 아 이것도 맛있어. 아 진짜로 맛있는 것 같아. 술정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장은 좀 달아. 많이 다네요. 얼굴 좀 닦으라고? 이연복 셰프님 짜장면은 내가 아직 본 적이 없네. 아니 우리 마트 앞에 앞에 있는 마트에서 안 팔아요. 외지 감자는 그냥 평범한 감자네? 아 씨유야? 어? 나 목마른 거 어떻게 알았지? 천재인데? 오늘 제가 좀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맨날 면을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갑자기 갈증나요? 치킨은 세 조각 정도 어머니 남겨드릴 거예요. 지금 어머니 주무시는데 드시라고 깨울 순 없고. 아 마이크요? 아 죄송합니다. 신입이라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저여서 못 읽는 거예요. 다른 신입 BJ분들은 아마 잘 읽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저여서 막 어떤 분이 건빵이라고 자기 무시하냐 그러는데 저는 열혈팬 글도 잘 못 봐요. 아, 노안이어서 그래? 어이가 없네. 내 나이가 어때서? 아 칭찬 글은 잘 읽어요?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잘 읽어요. 우리 73B님께서 두 개로 아, 두 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73B다. 고마워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죠. 그쵸. 디티님 잘생겼어. 진이야 고마워. 왜 이런 거 읽어서 좀 그래? 다른 거 읽어? 예, 박중훈 감사합니다.
근데 외지 감자 나 이거 좀 기대했는데 좀 그냥 감자네? 그냥 진짜 감자네? 우리 막내 누나가 또 18개 고마워요. 맞지 맞지? 오랜만에 와서 좋다. 진짜장이 모르겠어. 다른 BJ분은 어떻게 이거를 맛을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달다 진짜. 진짜 다네? 딱 하나 두 개 먹을 때 진짜 맛있었어. 하나 두 개. 춘장이 정말 강해요. 중국산 영웅제중? 어이가 없네? 중국산 영웅제중? 네, 보급형까지는 들어봤는데 중국산은 나 처음 들어보거든요? 중국산 좀 별론 것 같아. 아, 중국산 뭐야? 다 보고 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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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이랑 보급형 하지마. 그냥 안 할래. 영웅제중도 안 할 거고 지창욱도 안 할 거야. 냅둬. 그냥 UDT 할 거예요. 오리지널. 진퉁. SA급도 안 해. 턱돌이 시작한 사람 누구야 또?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오늘. 얘들아. 나 오늘 왜 이래. 오늘 이상한데? 왜? 내 동기 왜? 컴퓨터로 들어왔어? 저는 짜왕이요. 저는 짜왕 하겠습니다. 1, 2, 3. 오늘 매니저 잘 부탁해, 매니저. 조엘 어서와. 막 쳐도 돼요, 이제. 저 유아인이라고 안 그랬는데. 저는 이거 진짜장보다 짜왕에 손을 하나 더 들어주고 싶어요. 투표를 하자면 짜왕은 다섯 개 먹어도 별로 그렇게 막 너무 못 먹겠다는 건 못 느꼈는데 이건 한 세 개째부터 약간 다네. 배부른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달아서 조금 먹는데 지장이 생겨요. 많이 먹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하나, 두 개밖에 안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달아. 근데 한 번쯤은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죠? 한 번쯤은 꼭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맛이 없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맛있고 너무 괜찮은데, 한 세 개째부터 조금 애매해요. 네 개 끓였습니다. 우리 바닥지물 오랜만이네요. 오늘 끊겨? 이상하네. 제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오늘 왜 말이 없는지 알아? 내일 특수체육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데 까먹을까봐. 나 방송하기 전에 다 공부해놨는데 까먹을까 봐. 여러분, 장애인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란, 어? 하지 마.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 거를 장애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손상은 영구적이어야 한다.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죄송합니다. 그쵸. 좋게 와서 와. 이런 발언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알고 지켜주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데? 아, 공부는 먹방 끝나고 하라고? 갑자기 딸국수야. 아, 두 조각씩 어머니 드려야지. 이거 두 개, 레드 두 개, 이거 나 레드 하나, 짠. 근데 핫쇼킹에 비해서는 진짜 이거는 뭐 애기들 먹는 딸기맛 치킨 같아요. 예, 핫쇼킹, 쇼킹아, 뭔지 알죠? 그거에 비해서는 뭐 그냥 뭐 제가 또 매운 거 많이 넣었습니다. 다음에 핫쇼킹 먹자고요. 힘내요, 정님. 요정님, 그분이죠. 틈새 라면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먹어서 유튜브 틈새 라면 친구 맞죠? 죄송한데 핫쇼킹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틈새 라면까지는 어떻게 먹어봤는데 핫쇼킹은 그때 너무 공포가, 그때 먹었던 공포가 너무 커서 너무 아팠거든요. 제가 방송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거든요. 여기 마비와가지고 너무 맵더라고요. 핫쇼킹 먹으라고요? 진짜. 저 지금 111kg요. 네. 진짜로. 돼지예요, 돼지.
엽떡 도전님께서 한 개 감사합니다. 엽떡 먹었었어요. 저 엽떡 먹을 줄 압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관심 가져줘가지고. 자, 녹화 여기서 끄고 외지 감자 천천히 먹으면서 우리 얘기해요. 이거 닭다리는 어머니 거고. 자, 녹화만 여기까지. 이거. 오케이. Alright. 자, 조용히 긁을게요. 오케이. 자,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뿅!